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우선 사연자분은 여자분이시고 본인의 나이는 28살, 상대방의 나이는 32살, 만난 기간은 약 2년 반이었다고 해요. 헤어진 이후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너무 자주 서운함을 어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흔한 그런 이별의 사유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살면서 이번 연애가 딱두 번째 연애 경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어떤 이상, 환상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연애나 미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초반부터 매번 싸우는 패턴이 비슷했다고 하는데 남자친구에게 서운하다고 하고 불안한 기색을 표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받아주는 남자친구는 결국에 지쳐서 싸움으로 변질되고 헤어지자고 하고, 그렇게 또다시 만나고. 그런데 사실 여자분은 붙잡을 때 했던 말이나 보였던 태도들이 진심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막상 붙잡아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도 잠깐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연애에 적응을 해서 그 전에 남자친구가 나에게 못해줬던 모습, 그리고 내 어리광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모습,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헤어짐을 구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공감과 위로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연애를 이어가다 보니까 그 결과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 남자분이 또 헤어지자는 말을 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금 더 냉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던 분이었는데, 이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차단하겠다, 모든 걸다 차단하겠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여기서도 여자분이 더 붙잡고 매달렸다면 정말 차단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본인도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위기감이라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에게 고민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었는데, 막상 이때도 본인의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지 어떤 내용으로 언제 몇번 연락을 할지 이런 부분에만 좀 많이 집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막상 이야기를 나눠봐도 연애할 때 상대방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은지, 지금은 어떤 감정에 이르고 있는지,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해야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본인의 감정만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사연자분은 이 내용을 듣고 본인도 많이 깨우치고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연인 간에 서운해하고 불안해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서운해하는 연애가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가 잡힐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을 하든, 아니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든, 큰틀 안에서 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요구, 타협, 수용, 이세 가지의 단계예요. 그리고 서운해하는 연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세 가지 중에서도 바로 이 요구, 딱한 가지만 연애에 적용을 시켜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연애를 할때 전반적인 모습이 요구, 서운함, 다시 요구, 또 서운함, 이렇게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해보면 마치 나라는 사람의 매력이 요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요구를 안 하면 난 사랑도 받을 수 없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요구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싸우고 지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너무 많은 분들은 나중 가서 연애를 할 때는 항상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싸웠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사실 요구를 하는 것도 관계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매력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여기서 빠진 두 가지, 타협과 수용도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들어줄 만해? 예를 들면 흔히들 말하는 너 처음에는 10만큼 해줬는데 왜 지금은 그만큼 안 해줘? 이게 아니라 너가 예전에는 10만큼 해주기는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못 해줄 수도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때는 10만큼 해줬는데 지금은 딱 7만큼 할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게 바로 타협과 수용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든, 살아가다 보니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든, 실제로 우리가 뭔가 권태감이 좀 있어서든,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5만큼 해줘도
다시 시간이 흘렀을 때10 또는 20만큼 해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오래오래 미래까지 잘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근데 무지성으로 예전에는 10 해줬는데 지금은 5밖에 안 해주네. 날안 사랑하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감정소비가 너무 커지고 그저 아, 이 사람과 나의 성격, 스타일 문제다. 딱 여기까지만 할수 있는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를 알고 실천할 수 있으면 나는 요구할 줄도 아는 매력, 타협할 줄도 아는 매력, 그리고 수용할 줄도 아는 매력, 이세 가지의 무기를 다 갖추고 연애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성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스스로 느끼는 게 정말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본인이 상대에게 서운함을 호소했던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상황을, 그리고 현재의 지금 내 모습을 충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시간이 흘러서는 본인이 잘못한 게이세 가지 단계 중에 어떤 부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이 너무 환상에만 갇혀서 완벽한 남자친구를 만들려고 했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습만 보였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무기를 들이밀면서 크고 작은 희생을 강요했고, 그 희생의 여부로 상대방의 사랑을 판가름 내린 거죠. 또 본인의 부족함을 직면한 뒤에는 스스로 자책도 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성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떤 걸 양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연락해서 본인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했어요. 그렇게 여자분은 헤어지고 약두달 만에 남자분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했고, 뭐 누구나 그렇듯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남자분이 꺼려해서 카톡으로 이야기를 전했고, 남자분의 첫 반응은 당연하게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올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게 되게 의외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싸웠던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나고 지금은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며 예의 있게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는 뭔가 내면이 단단해지고 바뀐 것 같다라는 칭찬을 듣기는 한 거죠. 그리고 사연자분은 이때 연락을 이렇게까지 잘 하고 나니까 조금의 미련은 있지만 후회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이 남자분의 생일이었는데 당연히 연락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남자분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연락이 온 순간부터 사연자분은 재회를 어느 정도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일에 뭐 했냐는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도 최대한 차분하고 지혜로운 모습만 보였는데, 오히려 남자분이 먼저 자신이 헤어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최근에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를 사연자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연자분이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두달 만에 재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연은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오랜만에 저에게 이렇게 청첩장과 함께 후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다음 달에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그리고 덧붙여주신 말이, 이제는 상대방의 모습을 봐도 뭐 서운하지도 않고 오히려 많이 양보하게 되더라. 그래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조금의 언쟁도 없었다고 해요. 정말 조금의 서운함도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본인의 마인드는 내가 내 감정만 잘 다스리고 소통하는 법만 지혜롭게 이어가려고 한다면 나의 감정 변화가 우리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줄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이 말의 뜻은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부정적으로 분출하거나 강요를 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미래를 함께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남녀노소 서운함의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구하는 연애보다는 타협 그리고 수용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연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 만나든 뭐 헤어지든 선택권이 나에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였습니다.